코로나로 잠정 중단됐던 국제 크루즈 관광이 3년 만에 재개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유관 기관들과 크루즈 입항을 앞두고 입국 심사 모의 시험을 진행하는 등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민군복합항 크루즈 터미널입니다. 문이 열리고 입국 심사를 마친 사람들이 빠져나옵니다. 오는 19일 일본을 출발한 11만 톤급 국제 크루즈 입항을 앞두고 9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입국 심사를 비롯해 모의시험을 진행했습니다. 크루즈 관광객의 입국 심사부터 세관과 보안 검사, 출국 심사 과정에서의 불편함과 개선점 등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19일 날 그 3년 만에 강제장 크루즈항에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가 들어옵니다. 우리 오시는 크루즈 여행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3년여 만에 대형 국제 크루즈 관광도 본격 재개될 전망입니다. 당장 오는 16일 승객 600여 명을 태운 2만 9천 톤급 아마데오 아호의 제주항 입항을 시작으로 올해 서귀포 강정항까지 50차례에 걸쳐 국제 크루즈선이 12만 명가량의 관광객을 태우고 제주를 찾을 전망입니다. 서귀포 강정터미널의 경우 크루즈 관광이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통 재래시장을 연결하는 셔틀버스 운행을 지원합니다. 제주 관광업계도 국제 크루즈 박람회 등에 참가해 크루즈 중간 기착조로서의 제주의 매력을 적극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3월 말에는 미국 마이애미에서 개최되는 시트레이드 크루즈 글로벌 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세계적인 기한 관광지로서의 제주를 지속해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를 찾은 국제 크루즈 관광객은 지난 2016년 120만 명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다 국내 사드 배치 문제로 급격히 감소했고 코로나 발생 직후인 지난 2020년부터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요 국가의 입국 규제 완화로 제주의 국제 크루즈 관광 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